Because.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네, 집에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와 있는 이렇게 서울역은 아주 네, 모험과 낭만이 가득합니다. 에휴, 진짜 좀 빨리 좀 저런 비둘기나 더러운 것들을 화끈하게 없애버려야 할 텐데요. 보시면 이렇게 KTX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이렇게 한국의 풍경을 담아봤어요. 논두렁밖에 없어서. 생일 축하합니다. 다 나와 이렇게? 응. 사랑스런 우리 준성이. 그래가지고 Happy birthday 가자마자 제 부러. 음력 생일이 지났는데 엄마가 생일 하라고 해가지고 또 생일을 했어요. 빨리 먹어보게. 짜기는 신영이 형. 이제 생일을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됐어. 됐어. 끝. 바로 슈퍼에서. 네, 갖고 이제 생일 파티하고 마트에 갔는데 무슨 이게 동물 학대입니까? 예, 마트에서 예, 래빗을 팔더라고요. 예, 참 안타깝습니다. 이게 백폭이라고요 이게? 그리고 이제 고모가 와가지고 이게 김장을 100포기를 했어요. 예. 어마어마하죠? 예. 맛있었습니다. 선수 좋아요. 예. 예. 어떤 거? 어떤 거? 예. 또 이렇게 김장을 하다가 갑자기 또 예. 폭설이 왔어요. 예. 여기 정읍은 맨날 이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. 봐보세요. 저기 한방눈 좀 봐요. 또 이렇게 눈이 오면은 또 이 마을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. 근데 편의점도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도망가요. 집이 문명과 떨어져 있어서 진짜 이런 자연 네이처 말고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. 풍경은 이쁘죠? 하지만 이게 시골이 가치가 없다는 거. 눈이 점점 더 심해지길래 이렇게 한번 셀카도 박아놨습니다. 이렇게 잠깐만 구경하면 되는 거니까 눈이란 것은 카메라에 담아두고 이제 그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누워있으면 됩니다. 집에 가려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와버렸어요. 절대 버스는 못 타는 예, 그런 상황이죠. 엄마 이 풍경 좀 보세요, 진짜. 눈도 많이 내려. 눈도 많아. 눈 다 알아. 그니까요.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다시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. 네, 스키장 일을 하러 갑니다. 잘하니까. 왜 나 죽자? 난 다 얼어 죽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. 이게. 12월 31일이었는데 예,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예, 제가 일을 했어요. 네, 예, 여기서 예, 마지막 새해 카운트다운을 했어요. 술 먹으면서 예, 카운트다운이 끝났네요. 예. 예, 일하면서 새해를 보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1월 1일입니다 다음 날인데 참 진짜 스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어차피 추억이나 남길 겸 예, 사진도 이렇게 잔뜩 찍어놨습니다. 왜 그러는 거야? 이렇게 많은 거야?
이자 사람 많더라고요. 집에 좀 가. 집에 안 가나 봐요. 제가 포드 한번 타야하는데 좀 귀찮아요. 제가 또 이런 그 스피디한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. 역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또 사진 한 방 찍어놨습니다. 이게 또 보드를 타면은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진은 그래가지고 안 탄 것도 있습니다. 일단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직도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쳐나더라고요. 진짜 추워 죽겠어요. 진짜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. 또 이거 뭐 순두부 먹었는데 뭐 노말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에서 이렇게 코를 수시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PCR 검사를 또 하러 왔어요. 네. 아 진짜 지독합니다 이거. 씨. 언제까지 수시해야 하는지. 근데 이번에는 좀 사람이 없었어요. 예. 네. 좀 한가했었습니다. 저번 주는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오미크론 막 그 난리 났을 때는 많았었는데 뭐 이제는 좀 잠잠하네요. 여기 시청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. 빨리 그 이놈 코로나 빨리 먹는 약 먹고 빨리 나아버리는 그 정도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아우 질리네요. 언제까지 이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지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. 빨리 와.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또 맞으라고 하면은 이제 못 맞을 것 같아. 에이. 이렇게 코를 쑤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그 에클레어를 먹으러 갔는데 아이씨 맛이 형편없어서 안 찍었습니다. 예, 뭔가 그 초심을 잃었나 아니면 그 알바가 바뀌어가지고 예, 그런가. 그리고 이제 또 일을 하고 예, 또 국밥 또 오랜만에 국밥도 먹고 또 뭐 먹었죠? 이규기랑 술 먹었네요. 네네. 이규기랑 오랜만에 한 잔도 하고 그랬습니다. 여기도 별로였어요. 이게 디자인만 좋지. 양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. 네. 여기 어디지?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요즘은 이제 맛대가리 없으면 찍질 않습니다. 예, 네, 여기도 괜찮았어요. 예. 네.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저 스프 먹으러 갔어요. 저 스프에다 후추 쳐 먹으려고. 이거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 보니까 이거는 예, 술 먹고 예, 그 공원에서 이제 그 트램볼린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앞바탕 뛴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네, 또 일 나와가지고 또 단골집 갔죠. 네. 맛있어요 여기. 아. 잘 오셨습니다. 오호. 다음 주에 한번 또 가야겠다.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사촌 형네 집 갔다가 뭐 이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이게 무인 지하철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 방 찍어놨어요. 굉장히 네 신기하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마제 소바. 예. 이거 맛있죠. 예.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었어.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핫하다고 하길래 네 한번 조져봤습니다. 아 이제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이거 엄청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도 뭐 맛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. 아 확실히 맛있었습니다. 이 밑반찬의 퀄리티도 괜찮았고 뭔가 그 양념 자체가 아주 괜찮았어요. 에. 아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.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샤브샤브로 해장을 했죠. 예. 요즘은 9시까지 밖에 술을 못 먹으니까 빨리 때려 넣어야 돼서 속이 더 안 좋아요. 날씨 좋지네. 아무것도 안 보여 날씨.
아무것도 안 보여. 이날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던 날인 것 같네요.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아주 안 좋았어요. 이게 이제 중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나 봐요. 이제 본격적으로. 아, 여긴 맛있어요. 아, 여기 횟집인데 오랜만에 가니까 맛있더라. 난리 속이냐?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고 있느냐? 이 차 고장 났어요. 예. 이게 외제차인데 뭐 배터리가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닳아져 버려가지고 아주 형편이 없어요. 예. 이 차가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차긴 해요. 그 뭐냐 비가 이제 깡에서 타고 나온 그 차인데 저는 이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승차감이 가격 대비 아주 형편없어요. 네. 별로예요. 이 돈이면은 다른 승차감 좋은 차를 사겠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리를 맡기는 시간에 주변 기가 막힌 라면집을 또 찾아냈어요. 여기 맛있어요. 여기 아이, 맛있어요. 근데 하지만 한국 사람은 국밥이죠. 뭐 여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전에 있던 라면이 더 맛있었습니다. 네, 2022년 네. 이렇게 첫 브이로그가 이렇게 지나갔는데요. 네. 아이 뭐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별 재밌는 일이 없네요. 네, 빨리 이제 좀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녕.